안녕하세요. 햇살의 정원입니다. 가을하면 또 가을 베란다에서 다듬어 줘야 할 부분도 있고요.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.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아이들 순 짓기를 해서 새로운 또 순을 받아가지고 꽃을 또 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우리 이 아이 좀 숨짓기를 좀 할게요. 자, 이렇게 또 아이들 베란다에서 이렇게 또 약간 크는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. 이거 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이런 아이들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래야지만 또 예쁘게 자랄 수 있거든요. 가을에 또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.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. 이런 아이들을 좀 잘라주셔요. 꽃대가 이제 다 지는 아이들을 좀 잘라서 또 새로운 또 아이들 받아서 또 해줘야 되니까. 자, 이런 아이들을 조금 순짓기를 좀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순짓기처럼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그러시면은 봄에 또 새로운 또 꽃이 피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손짓기를 좀 해주세요.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부분 가지들을 좀 떼주시고 그러면 아주 또 깨끗하니 아이들이.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마디 하나 두 이게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꽃이 필 때도 아주 예쁘겠죠. 이렇게 손짓기만 해주세요. 또 꽃이 풍성하게도 볼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을에 이제 아이들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을 조금 잘라주세요. 제거를 해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은 또 꽃이 계속적으로 펴요. 가을에 꼭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햇빛을 좀 최대한 많이 보게끔 도와주시고요. 햇빛을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.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꽃대를 물어주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주고 있어요. 자, 이런 아이들은 물을 받아서 저면간수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. 이런 싹스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지가 흐청거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무젓가락으로 대를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햇빛을 최대한 보게끔 도와주시면 돼요. 저면간수 했습니다. 꽃이 많이 피는 아이들한테는 물을 좀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. 죽고 나면은 꽃대를 좀 잘라주세요.
저희 집 호랑가시가 지금 하얗게 지금 꽃봉오리가 바글바글 지금 맺혀 있습니다. 조만간 피겠네요. 정말 예쁘죠? 이렇게 가을에 또 이런 아이들 비료를, 알비료를 챙겨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곤해요. 자, 여기는 조금 이제 피고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는 꽃이 정말 향이 되게 좋아요. 꽃이 이제 한옥구 피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게요. 저희 집 봉백이도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다글다글 맺혀 있습니다. 우리 히피트리아 이 아이도 잘라줬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정말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죠. 가지를 이렇게 잘라줬더니 아주 탐스러워요. 진드기가 좀 있어서 다 잘라줬던 아이였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잘라서 새로운 순을 받아서 키우시면 아주 더 예쁘다는 거. 반질반질하죠. 아주 예뻐요.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.